긴장되네. 또 막상 또 카메라 켜니까 긴장된다. 어. 자, 1, 2년 어? 네. 안에 다 까먹어야 돼. 네, 맞아요. 바닥까지. 네. 있던 것까지. 마지막 내가 갖고 있던 쌈짓돈까지 그냥 망해야 되는 그 기운. 왜냐면 내 스스로가 29이 지나고 나서 31? 요즘부터는 본인의 운세가 들어오긴 하셨었어. 근데 뭔가 새로이 시작하고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해보고 싶은 패기도 있었고, 네. 또 겁도 있었어요. 겁도 있었죠.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볼까 두려움도 섰고, 네. 근데 어쩌다 보니 뭐가 조금 아다리가, 그렇죠? 운때가 잘 맞아서 나한테 이게 복운인가 해서 사람이 늘어나고 벌려져 버린 거야. 네, 맞아요. 너무 벌려져 버리고 그걸 단단하게 해놓고 나서 벌리지 못한 사업의 망합니다.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사람 좋아서 살고, 자, 모습은 엄청나게 대가 좋아요. 돈도 있는 사주예요. 근데 그 돈이 내가 알뜰살뜰 계획 있게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이걸 사람한테 끌려가는 형국이고, 사람한테 너무 믿었던 형국이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완벽하게 내 분야에서 완벽하게 전문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런 소리를 들리셔. 네. 그러다 보니 좋은 게 좋은 거라, 나는 마음 쓰고 인심을 썼다 그러지만 나한테 돌아온 건 뭐? 자, 우리 대지의 우울증, 금전에 지금 궁핍함, 거기에 내가 그래도 뭐가 해서 성공을 했다는 이런 건 좋은데 망함. 그러다 보니 내 면도 안 서고,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에 우리 대주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섰다라고, 네. 하셔. 근데 가만히 있지만은 않으시다. 응? 지금 뭐래도 사부작 작은 일이라도 하지만 이거는 나의 그냥 부업일 뿐인 거야. 근데 뭘 잡아서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직 갈피가 안 잡히죠. 왜냐면 마음이 떴어. 또 두렵고 또 그거를 가지고 나서 내가 또 뭔가를 사업을 또 펼쳐서 가야 돼. 두렵고 힘들고, 금전은 금전대로 까먹어서 어디서 또 다시 펼쳐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 내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나서 지금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런 운세다. 근데 화는 나고, 솔직히 나도 슬프고 아프고, 나도 망해먹고 싶어서 망해먹은 걸 아닌데, 왜 내가 너무 후회도 썼고 내가 잘못했나도 싫었고 많은 걸 마음의 우울증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다 보니 없던 벌떡증까지 생겨버렸다. 화, 그리고 욱함. 가뜩이나 성격도 그렇게 차분하고 착하고 했지만 성격이 있는 양반이. 더신이네, 여자 그거 있잖아. 여자의 뭐 우울증, 조울증, 뭐 변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석으로 바뀌어 지금. 그러다 보니 너무 센치해지고 내가 이러고. 여기에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부의 인생의 공부. 자, 앞으로 뭐를 하려고 할 적에 뭐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하려고 찾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무조건 벌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갈라. 그것은 내 후년에. 내년까지는 본인이 뭐를 찾고, 내가 사람을 또 상대를 해야 되고, 이제 대인기피증도 생겼어. 의심병이 없는 양반이 의심병도 생겨버렸고. 솔직히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깡 하나로 살았는데 그놈의 깡이 다 내려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쥐죽은 듯이 주눅들어 사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도 내 스스로한테 화가 나다 보니, 그걸 컨트롤 못하다 보니 옆에 주변 사람한테 어떤 마찰이 잡고, 그리고 입을 다물기 시작을 하고. 어? 맞죠. 왜냐면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 자, 올해 수전에는 삼재가 들어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전년, 작년 다 맞아버린 삼재로 이미 내가 삼재를 맞이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좋아지면 삼재가 아닌 거로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저 이미 맞아버렸잖아. 그지만 올해 내가 뭔가 구색을 해서 돈을 투자를 해서 뭔가 마련을 해서 하다못해 비실에 지어서 뭘 해도 하지 마. 또 망한다. 그럼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솔직히. 지금은 하는 거 그냥 좀 얌전히. 그럼. 얌전히 가고 내 심신의 안정이나 달래고, 내가 뭐를 할까 궁리를 하고 궁색을 하고 급하지 마라. 어차피 올해 뭐를 한다라고 해드려도 깨지는 형국인지라. 그럼 올해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이게 수입이 되게 들쭉날쭉해요. 못 벌 때는 아예 못 버는데 이제 프로젝트 좀 뭐라 해야 돼, 불안하다 그래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뜨는 거예요. 대리운전이요? 아니, 견인차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인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솔직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떠 있죠. 자,
여기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3대 시적인지라. 그리고 내가 어쨌든 실패수에 그 실패의 운이 따라 들어왔잖아. 그게 다 가시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 마음도 안 잡히고. 그럼 어? 그럼 뭐 이제 뭐 건수라는 그 표현을 할게. 그런 것들의 운이 내 앞을 막았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솔직히. 미안한데 지금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이야. 지금 먹고 살고 어쨌든 생활비는 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 날에도 내가 뭐 내 밥이라도 내가 먹어야 되니까 다 썼을 수는 없잖아. 절대 누구한테 돈 써서 뭐지 못 살아.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들쑥날쑥의 운은 내가 실패의 운에 기운이 와 있었기 때문에 어? 아마 여기 옆에? 네. 이거 시작을 하실 때 조상 제례도 지내고 사업의 운이라도 좀 열어놓고 하시지. 그럼 이 정도의 실패수라든가 이 정도의 바닥까지는 안 쳤을 거야. 근데 올라갈 땐 기가 막히게 올라갔어. 내려올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락을 하는데 뭐 무당이고 뭐고 구식은 뭐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재만 남았더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니.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고 아 이렇고 정말 자살은 여기도 하고 싶지만 여기가 사라져서 죽고 싶었을 거야. 그 순간에는 이게 뭐지 싶고 어? 다시 꿈이었으면 좋겠어. 맞아. 그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그때 당시 한 3개월 전에 그때로만 시간만 돌릴 네. 수만 있었더라면이라고 막 속에서 엄청 그랬겠다. 단시간에 너무 빨리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요? 내려오는 것도 엄청 빨리 올라갔지. 기가 막혔어요. 그러더니 정신 차릴 시간이 없었다. 자, 인생의 공부다. 그 얘기는 너가 성공을, 우리 대주가 성공을 할 수 있는 조금 사람인데 여기서 더 성공해서 승승장구했으면 콧대가 하늘 높이 올라갔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됐을 거다. 그래서 사람이 내려와서 배고픈 것도 느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얘기야. 이 얘기인 거야. 자, 여기에서 성씨에서 돌아온 너네 친가 쪽으로 해. 친가 쪽으로 친가에서 할머니, 증조 할머니. 여기에서 들어오는 본인이 보기 할머니다. 그래도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할아버지 쪽에도 좋아주지 않아. 본인 같은 경우는. 본인 용신이 아니라 산신에 빌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도 뭔가 시작을 하고 이제 내가 조금 어떤 진짜 이 쓰나미가 지나갔어. 아주 태풍이 한번 거세게 아주 싹 몰아갔어. 그럼 비었잖아. 그럼 좀 재정비를 해야 되는 운세.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지나간 운세를 갖고 끝까지 지금 앞으로 나가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운이 애군이 붙어서 내가 좋은 일 그때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좋아져 안 좋은 걸로 갖다 말아먹으면 또 안 된단 말이야. 인생에 본인한테는 기회가 딱 두 번 있어. 네, 앞으로요? 한 번 까먹었잖아. 아, 네, 한 번. 한 번밖에 없어. 그걸 갖고 내가 불리고 가야 돼. 그러다 보면 기회가 하나 한 번이 사람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그걸 지켰기 때문에. 자, 대주야, 그래도 힘들어도 어쨌든 간에 조상전에 재는 지내고 살아야 되는 본인도 신의 가물의 사주인치다. 또 올해 삼재 팔란인치다. 본인 일단 대주가 먼저 살고 내 옆에 있는 와이프 살리고 내 옆에 있는 내 부모 살리고 내 뭐 장모님을 살리고 본인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사주인치다. 버겁긴 하지만 본인한테 모든 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이 하시는 일이 마음도 안 잡혀 솔직히. 근데 해야 되니까 근데 운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돈을 벌었다 말았다. 아 요거 번 거 요만큼만 조금만 이어가도 내가 요걸 오르고 해서 조금 자중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열흘만 돈을 벌고 20일을 놀아버리는 형국인지라 타산이 안 맞아도 지금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나 네. 맞아요. 그 고민에서 내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단다. 응? 재 좀 올려라. 그러고 나면은 고영업권에서 재수는 문을 열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양지사 칼을 뽑았어. 칼을 뽑았더니 그 칼이 내 배를 찔렀어. 네. 그리고 인간들이 미안하지만은 나한테 받아먹은 것도 많은데 인간의 덕이 어쩜 이렇게 없어도 어쩜 이렇게 없을까? 등에다가 다 나 망하고 나니까 등 돌리고도 칼 꽂고들 가버렸어. 맞아요. 아주 개치마기가 그지 없어서 아 인간 공부도 했는데 너무 내가 너무 아. 그러다 보면 옆에서 다 사람 믿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잔소리 아닌 잔소리 들리다 보니 화가 올라왔습니다. 내 운년에 다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운기다. 그러니 올해 내가 자중하고 마음이 심신하고 또 빌어놓고 나면 뭔가 기회를 얻을 거야. 그 이유는 내년에 뭔가 거리를 찾을 거란 소린 거야.
그걸 꺼리쳐서 그걸 눈여겨보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걸 내가 해볼까 말까 계획이 3개월, 6개월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돼 있어. 돈 벌어라.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 지금 만회할 수 있는 건 내가 조금 더 뭐를 할까? 나랑 맞는 게 뭔가? 그런 업이, 잡이 나한테 와서 귀인들이 와서 내가 머리를 굴리고 갈 수 있어서 뭔가 가야 되는 사람이야. 직장 생활 못합니다. 네. 솔직히 공부해라고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일단 돈의 원이지고 어? 돈의 한이진 우리 자손이야. 그러니 옆에도 먹여 살리고 싶고 다 하고 싶어. 그러나 큰 부자는 안 된다. 대박 막 이거 안 돼. 네. 어느 정도 평임 번만보다 좀 올랐을 수 있어. 네. 그거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 아, 내 운세는 이 정도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지금보다 나으면 되잖아. 지금보다 나으면 되죠. 솔직히 그 마음은 지금보다 나았으면 좋겠어잖아. 그죠? 그래서 대주님 다시 남편 노릇. 네. 다시 내가 어쨌든 간에 이 이름 석자 성명이 죽지 않았구나. 네.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많죠. 복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네. 정말 잘 나가서 앞에 가서 이렇게 웃고 싶은 사람도 있고 네. 또 같이 손을 내가 뭐가 돼서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가만히 계시고 어쨌든 간에 몸 신신 상태 그리고 기운의 운떡이라 그래요. 그걸 조금 뚫어놓고 재를 좀 올려놓으시고 나면 내년 수전으로 귀인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딛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귀인이 온다고 뭐를 할 적에는 분명히 돈도 돈다는 거야. 기회가 온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움직여도 내 후년에 본인이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내 일을 또 다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와요. 옵니다. 그러니 그 수전에서 나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궁금하신 거. 아, 제가 내일 모레 16일 날 그 검찰청을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제. 제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피해자인데 본적으로 때문에 들어가는데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리고 거기서 괜히 휩싸이지만 말고 내가 받은 건 받았다 아닌 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말리지만 않으셨으면 좋겠고 누구 편들지 마라. 지금 네. 내 코가 석자다 지금. 네. 자꾸 우물 파지 말아요. 네. 우물은 그들한테 미안하지만 내 우물 거까지 가져가서 하고 이젠 조금 양심에 그런 거 지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남 생각할 때가. 내가 아닌 것도 독박을 쓰라는 사주거든. 이것도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 이런 관제 말도 안 되는 삼재잖아. 그죠? 그러니 탁 털고 일어나요. 가능하기 때문에 가라는 거야. 자중은 해야 돼요. 항상 겸손. 그건 좀 필요해. 잘 나갈 땐 돈 엄청 잘 쓰는 사람이야. 정말로. 본인도 화려해서 어디 자 어디 노래방 업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이에요.